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아, 그렇죠. 저희만 봐도 지금 확 겨울이 온 듯한 옷차림인데, 그렇죠. 아. 지금 앞에 귤도 있고, 저희가. 아, 완전히 따뜻하죠? 그렇죠. 방송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파격사에서 나눠볼 이야기는요, 지금 아마 극장가에서 가장 핫한 영화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바로 영화 올빼미. 그리고 영화 올빼미와 함께 내부 고발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금요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13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주말에도 지금 경쟁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요일 지나면 150만 돌파. 더 넘을 수도 있어요. 네, 예상을 좀 해보고요. 지금 23일에 개봉을 했는데 지금까지 박스오피스 정상이고요. 평점도 꽤 높습니다. 다음 8.8, 네이버 8.72, 전문가 평가조차 6.71. 이 정도면 상당한 평가거든요. 두 분이 볼 때는 어떠셨나요? 아, 저는 이제 팩션 사극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원래 이제 2013년 즈음에는 팩션 사극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팩션 사극은 이제 역사 속에 굉장히 그 실마리 같은 기록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그런 역사적 상상력을 투여하는 게 팩션 장르인데 이게 오랜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네. 근데 이 부활이 저는 윤석열 정부 덕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올빼미 효과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최고의 리더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팩션 사극은 성공한다. 맞아. 진짜. 하나 급식 만들죠. 실제로 그 예전에 대장금 같은 경우도 팩션 사극의 대표적인 네. 그런 그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지도자에 대한 불만들 같은 게 투영이 된 그런 작품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올빼미를 가지고 고증 논란이 굉장히 또 뜨겁게 네. 벌어지고 있는데 팩션 갖고 고증 논란하는 건 힘 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고증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원식 평론가가 전문가 고증 전문가 그렇죠. 실제로 이 당시를 다큐멘터리처럼 복원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기록용으로 뭐 아니면 역사 교육용으로 네. 만든다면 몰라도 지금 이 드라마 콘텐츠로 만든다는 데는 그렇게 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럴 거면 다큐멘터리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에서는 많이 그런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그 시도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만들 때는 고증을 갖다 철저히 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역사적인 어떤 그 유물들도 보여주면서 이러면서 가면 되는 거고 더 롬 시리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노리고 있는 것은 자, 과거에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 오늘날은 어떻게 할래? 오늘날이랑 지금 되게 비슷하지 않아?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리라인을 갖다가 쫓아가고 일희일비하고 그걸 갖고 역사 자료랑 대조하는 게 아니라 이 합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루 안에 벌어지는 스토리라인이니까 너무나 함축적이잖아요.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상징들. 이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런 걸 따져보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옳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원래 이런 거 하려고 파격수다를 만든 거였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격수다에 걸맞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상징성을 중심으로 영화 올빼미를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영화의 원작이 있습니다. 네. 바로 2013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올빼미 소년이라는 작품인데요. 10년이 거의 가까워졌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13년 이후에 지난주에 저희가 다룬 슈룹도 원작이 또 있었는데 지금 스토리 공모전이 역할이 좀 큰 것 같네요. 예. 네. 아 사실 이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은 문체부 산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형식이 좀 바뀐 것을 뜻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시나리오다 뭐 이렇게 구분했었잖아요. 소설이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 공모전은 그냥 하나의 그냥 스토리만 공모를 하는 거예요. 뭐 소설 형식인지 아닌지 뭐 시나리오인지 그게 필요 없죠. 뭐 희곡인지 상관이 없어요. 이 덩어리를 하나에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 자원을.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드라마로 풀 거냐 아니면 영화로 풀 거냐 요걸 이제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형식적 시도라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김보현 작가가 이제 이렇게 2013년에 했는데 사실 이런 공모전이 다 실패예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
그리고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너무 공공적인 가치를 막 드러내.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케인즈가 이거를 미스코리가 아니고 미녀 선발 대회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심사위원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럴듯한 걸 뽑아. 아. 그리고서 심사에 평을 하잖아요. 네. 그럴듯해 해야 돼. 예를 들면 저거 어우 굉장히 오락적이고 재밌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뭔가 갖다 붙이기 시작해. 있어 보이는 작품을 네. 선택하는 거죠. 결국에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공모전 하게 되면 되게 공모전 수상작들이 흥행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원작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10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그 일반 관객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이런 공공 공모 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이 이후에 이 공공 공모 부분에 어떤 새로운 신기원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솔직히 공공 스토리 공모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심사위원들이라든가 또 관여하는 사람들의 꼰대질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스토리를 발굴 못하게 하는 그런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그 올빼미의 성공이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공공의 가장 큰 장점은 긴 시간 동안 제대로 투자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투자를 민간보다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공공 스토리 공모들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내면서 든든하게 우리의 컨텐츠들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스토리 공모라는 것은 수많은 다양한 그 반개 2차, 3차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효율적인 그런 공모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모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 있는 작품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우려가 되는 게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에이, 이것도 개입할까 봐. 이게 그게 우려스러운 거야. 홍진 원장부터 이상한 인간이 그러니까, 된 거야. 계속 우리가 문제가.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만하겠습니다. 이미 개입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얘기 하다가는 딴 얘기를 못해요. 네. 자, 이 영화 올빼미의 감독을 보면요. 천만 영화죠. 왕의 남자에서 조감독을 했던 안태진 감독이 맡았습니다. 예. 그런데 세트장이 같아요. 왕의 남자와 올빼미가. 예. 이거 약간 그 세트장 터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더가 좋다니요. 감독이 좋은 거지. 거기에 인재가 가서 수련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터라니. 터 자꾸 얘기하면 누가 연상이 되기 때문에. 예. 터 얘기하지 마세요. 일부러 그러신 거야? 그래서. 아우, 그, 박근혜 때는 기운 얘기하고. 아유. 우주가 터 얘기하고. 안 돼. 사람이 중요하죠. 우주가 도와주고 터가 도와준 영화. 실제로 이게 올빼미 촬영한 곳이 전북 부안에 있는 세트장인데. 네. 왕의 남자가 이 부안 세트장을 빵 띄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명량 여기 우리나라 최고 그 관객들을 갖다 모집한 그런 영화잖아요. 또 관상, 네. 사도 이런 작품들이 다 이 부안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촬영 명당이긴 해요. 그리고 세트장이 비교적 굉장히 잘 만들어진 데다가 부안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부안이 요즘에 이제 사실 딴 데서 돈 벌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열심히 부안 자체를 활기가 돌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지원을 하는데 이 안태진 감독이 이 왕의 남자 이후에 벌써 몇 년입니까? 17년. 그렇죠. 17년 동안 작품을 못 했어요. 그렇죠. 2005년이었으니까. 17년 동안 작품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돌아갔다. 이 왕의 남자라고 하는 작품이 팩션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팩션의 어떤 기법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그때 당시에 광대 육갑을 했던 사람이 유해진 씨거든요. 네. 근데 유해진 씨는 인조가 됐고 그리고 이 안태진 감독은 조감독에서 감독이 됐으니까 둘 다 신분 상승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신분 상승의 상징인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왕의 남자를 생각하고 또 광해를 생각하니까 유해진 씨가 광대 대역이 아니었을까? 그래가지고 제 2탄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시즌 2 벌써. 예. 왜냐하면 남한산성의 인조하고 올빼미 인조가 너무 달라요. 그렇죠. 심지어 뭐
얼굴 뭐 인상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박해일과 유해진은 많이 다르죠. 솔직히 저는 그래서 좋은 감독은 캐스팅으로 이미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해진 씨를 반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아, 이유는? 입만 떼면 코믹이 될까봐. 아. 솔직히 여기서 구한화살을 표현한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웃음을 터트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영화를 볼 때도. 그런데 나는 웃을 수가 없었거든. 그거 굉장히 어려운 연기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굉장히, 웃지 않았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연기인데 그냥 유해진이 얼굴만 찌그러뜨리면 그냥 웃음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이제 보는 분들. 근데 보세요. 박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고 있는 외모와 또 그 안에 그 메시지. 그거는 고뇌하는 사람, 또 유약한 사람, 유약하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확 주잖아요. 그런데 이 유해진이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굉장히 좀 특히나 이제 표정이나 뭐 이런 그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핸디캡이 있는 사람, 뭔가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딱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영화 전체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뭐 기본적으로 모든 미장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기 주맹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 있지 않습니까? 그 메커니즘을 표현하는 거 모든 면들이 다 굉장히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로 뭉쳐 있어서 이제 영화를 자꾸 해석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스토리 전개를 한번 싹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소스 자체가 주맹증. 낮에는 볼 수 없고 밤에는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이 주맹증이라는 흥미로운 설정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박하다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경수라는 주인공은 맹인인데 뛰어난 침술 실력 덕분에 어인 이형에게 인정을 받아서 궁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소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 설정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주맹증을 딱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는 순간 네. 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거 진짜 올빼미구나. 올빼미라는 새가 밤에만 볼 수 있는 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올빼미는 그 특성 때문에 신화적 존재가 됩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되는 거죠. 뭐 미네르바의 부엉이라고 해석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아울이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올빼미가 맞아요. 그리고 올빼미는 기존 신화에서 계속적으로 지혜의 상징. 네. 그래서 지혜의 신한테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해주는 존재가 올빼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올빼미가 해질녘의 날개를 편다라는 그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 명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왜 해질녘의 날개를 펴느냐. 보세요. 해질녘이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뭐가 잘 안 보이는 시간대죠. 혼란스럽고 선악이 구별이 안 되고 네.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럴 때 올빼미가 뜨는 거예요. 그럼 목격을 하고 올빼미는 그걸 다 보잖아요. 그 어둠을 뚫고 제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의 목격자 그리고 기록자 지금 현대에서는 그게 어떤 존재들입니까? 언론, 학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지식인들이 미네르바의 올빼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미네르바와 함께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데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비겁하잖아요. 그 비겁한 지식인을 그 조롱할 때도 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라고 하는 표현들을 갖다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맹증이라고 하는 걸로 또 경수라고 하는 지금은 현재 의관이니까 의관도 일정한 얼치기 엘리트는 되거든요. 네. 이런 걸로 딱 보여줬다. 그래서 너무 설정이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굉장히 고품격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좀 어디서 착안했느냐? 이거 좀비에서 착안했네. 그것도 굉장히 참, 재밌는 새로운 해석인데요? 네. 어? 아니, 좀비가 낮에는 안 보이고, 아, 햇볕을 싫어하잖아요. 밤에는 이렇게 보이고, 사람을 해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경수는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람을 네. 돕는 거기 때문에 이 착안을 좀 했다는 건데,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분들이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설정은 좀 꺼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영화는 계속 강조하듯이 이제 메타포
상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미네르바의 이제 올빼미가 이제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좀비에서 착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느 때 느끼게 되냐면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인 경수가 결국 실천을 하거든요. 네. 복합적인 어떤 감정적으로나 이제 소현세제에 대한 어떤 관계성 때문에 실천을 한다. 그래서 결국 어둠 공간에서 깨어있는 그런 올빼미 역할을 해야 될 지식인 그런 사람들이 이 영화에서는 대소실로 이어야 되거든요. 사관 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감이 없어. 그렇지. 항상 나는 저 같은 서민은 그냥 귀 막고 예, 눈 안 보이는 것처럼 해야 살아남습니다라고 알고 있는 경수가 결국에는 네. 예,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식인의 허위,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허위. 사실 사관이라고 하는 뭐 홍문관이나 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언론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더구나 왜 유해진 씨를 내세웠느냐. 유해진 씨한테는 죄송한데. 그러니까 인조의 그 성품이나 캐릭터를 아주 낮게 보려고 유해진 씨를 캐스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캐릭터까지 활용한. 박해일은 너무 멋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의 남자의 조감독이었기 때문에 유해진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야. 너 광대 육갑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광대 육갑 같은 그런 왕이 위에서 그렇지. 활개를 치는데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떠오릅니까? 리오 왕이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떠오른대요, 저는. 지금 상황도 당연히 떠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기가 막힌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저를 또 뒤통수를 치게 해준 네? 그때 평가가 있었는데 네. 실제 올빼미는 밤에 행동합니다. 어. 사냥을 하잖아. 네네. 올빼미는 밤에 사냥을 하잖아. 그런데 왜 지식인들은 행동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에도 올빼미라고 하는 그 소재는 너무 좋았다. 그들이 행동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행동하면 세상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 이런 네. 점들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둠 속의 올빼미, 곧 극중 천경수라는 캐릭터인데요. 네. 내부 고발자의 전형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들만의 딜레마가 있고 그게 연속이 되다가 반전이 또 긴장감을 줍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이 아주 매력적이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이 볼 때는 어떠셨나요?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측은지심 이제 말씀을 네. 이제 하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따 강조하시겠지만은, 근데 측은지심 외에 하나가 있었어요. 영화를 이제 꼼꼼히 보면 그 소현세자가 중간에 경수가 눈이 밤에 보인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살떨리잖아요. 자기가 처음으로 이거를 노출했는데 그게 소현세자한테 노출이 되니까 에이.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침을 안 맞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서처에다가 쓴 메모를 보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소현세자가 남달리 본 거예요. 그게 만약에 다른 거였다. 뭐 이상한 낙서였다 그러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지만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알아보는 군주죠. 네. 공부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공부하고 동생한테 네. 편지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애도 있고 전문적인 어떤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그 확대경. 선물을 주죠. 그걸 선물을 주죠.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동료하고 이런 리더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 동생과 같은 원손의 나이 그게 측은지심 비슷한 것이 있고 동병상련이 느껴지니까 결국엔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 많은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도덕과 윤리의식과 막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거창한 담론과 이론과 이런 게 필요 없이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한 뭐 상식 이런 것만 충분히 있게 되면은 경수처럼 나서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내부 고발로 형태로 나왔지만은 처음에 경수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소현세자에 대한 사랑이죠. 애정. 나를 인정해준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은혜 갚음. 은혜 갚음. 이런 거잖아요. 고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인간관계에 기본 원칙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은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끼리는 그래요. 그런데 사랑을 베풀어도 보답하지 않는 존재가 있잖아요. 인간이 아니죠. 이런
아주 단순한 원칙들을 이 영화는 빌드업을 합니다. 계속 쌓아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소윤세자 씬에서 정말 인상적인 건 소윤세자가 청나라에 가서 뭘 배워왔게요. 왜 뭐 서양의 문물을 배웠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천주학입니다. 천주학. 천주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 아래 다 똑같죠. 그렇죠. 우리의 원래 사상, 홍익 인간 사상, 인내천 사상 이것과 동일한 네. 모두는 평등하다예요. 그 모두는 평등하다는 것을 소현세자는 몸으로 실천합니다. 자기가 세자이지만 그래서 진짜 이 의관은요 중인이야 중인 양반도 못 돼요. 중인이니까 의관을 하는 거예요. 의관이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마음껏 죽일 수 있으려면 양반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득권도 아닌 거네요. 기득권이 아니죠. 네. 이 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중인 이하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그런 그 발견입니다. 정말 일상처럼 그냥 아 그러니 이렇게 봤지만 이 안태진 감독이나 이 김보현 작가가 주목하고 있는 게 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중인 이하라는 거예요. 그게 늘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 같은 눈높이에서 대접을 해주는 리더가 나온 거야. 목숨을 걸죠. 그럼. 그래서 목숨을 걸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딜레마는 진짜 이 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내부고발자는 어떤 딜레마를 갖게 되냐면 고발을 하면 목숨을 잃거나 직을 잃어요. 네. 그리고 고발을 안 하면 인간성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내가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잘 먹고 잘 살 거냐 아니면 인간답게 죽느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누가 죽는 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걸 선택하려면 죽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 그게 경수한테는 동생이었고 그리고 자기한테 이 최초로 인정을 해준 왕이었고 그러니까 차세대 왕이었고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인 원손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가 그런 무리한 선택을 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 이런 스토리 전개 쉽지 않다. 이런 건 진짜 정말 잘 고안해낸 전개였고 저는 여기서 뭐가 생각났냐면 진짜 더 오바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담동 게이트가 딱 떠올랐어요. 청담동 게이트도 실제로 그 첼리스트는 내부 고발자라고 봐야 돼요. 근데 고발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고발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를 남자친구가 대리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고발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아, 이럴 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소현세자 빈. 그렇죠. 아. 경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아. 맞아요. 가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경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확 하는 바람에 이게 사태가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결정적인 이번의 차이는 그 세자 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그거를 갖다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잡고 원손을 왕으로 만들려면 소현세자의 죽음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자기의 그 개인적인 이득이라는 게 더 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청담 게이트에는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 딜레마들을 이용해서 사건이 계속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놨는데 자, 이제 현실에 그 내부 고발자는 뭐가 보장이 돼야 제대로 고발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경수도 그 그간에서 이렇게 강제로 그 커밍아웃이 된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내부 고발자의 딜레마예요. 그 속에서 애꿎은 또 희생자들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흥미롭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네. 거죠. 내부 고발자 천경수라는 캐릭터가 주는 메시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상징성을 다 띕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좀 전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인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능력한 왕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권력.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캐릭터를 주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래는 인조가 처음에는 박해시 같았을 거다. 그렇지. 초창기 왕좌에 올랐을 때는. 근데 얼굴이 이제 유재 씨, 유혜진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얼굴이 변하는 거야. 나중에 구한화사까지 왔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입지가 자기 스스로 권력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맞아요. 광해군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현명한 군주였던 사람, 또 실무적인 경험도 풍부했던 사람을 억지로 밀어냈잖아요. 자기가 밀어낸 것도 아니야. 명분도 약해. 신하들이 옹위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갖게 된 건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 휘둘리게 되겠죠. 그리고 항상 불안하죠. 누군가 자기를 이제 공격하고 또 자리에서 끌어내릴까봐. 왜냐하면 찬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굉장히 이제 4대 명분을 삼아가지고 택했던 명나라가 없어졌네. 그렇지. 뒷배가 없어졌어. 그리고 자꾸 소현세자는 청나라 얘기를 해. 심지어는 이 영화에서는 자기를 옹위했던 신하들조차도 이제는 명을 저버리시고 청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굴을 박해일은 자꾸 유해진 씨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황의 어떤 역학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명분을 가지고 어떤 최고 리더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자기 실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이 그러니까 떠밀려서 된 거죠, 사실. 뭐 어떤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네, 어떤 아 근데 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자의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뭘 평생 그 트라우마처럼 지배당하고 살게 되냐면 나를 올려준 사람들이 나를 떨어뜨릴 거다. 불안함에 그래서 시달렸겠네요. 이게 좀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보면은 맥베스 같은 경우도 맥베스를 자기가 진짜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막 옹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왕이 되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맥베스가.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잖아. 그 죽이는 결정을 할 때 누구 때문에 힘을 내냐면 마녀들의 점괘 때문에 힘을 내. 그렇죠? 그 점괘를 전달해 주는 건 누구냐? 아내야. 의심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니까 평생 아, 전 작품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현실에 있었어. 그냥 아내한테 쥐어 살아. 이럴 수. 그리고 또 마녀들의 점괘에 지나치게 막 매몰되게 돼. 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분명히 더 그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갖다가 맞서 싸울 수도 있었는데 그 자가 나는 여자가 태어나지 않았어. 여자의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이러니까 이미 죽어. 이미 죽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그 다양한 신화적인 그 스토리 안에서의 그 무능한 왕 혹은 정의가 아닌 방법으로 그 왕위를 찬탈한 왕 그런 자들의 종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를 이 안태진 감독과 김보현 작가가 신화적인 위치까지 올려놨다. 저는 그래서 인조의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K-콘텐츠의 입장에서는 인조라고 하는 그런 왕을 역사에서 뽑아내서 마음껏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신화적인 존재로 만든 그런 사례로서 이번 작품을 좀 칭찬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인조 이야기를 나눠봤고 안은진 씨가 연기한 귀인 조 씨. 조선의 3대 악녀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요. 연기를 참 잘하셨어요. 저는 진짜 안은진 씨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연기 잘하는구나. 안태진 씨하고는 무슨 관련 있죠? 관련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안은진은 안태진인데. 농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3대 악녀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권 자체가 굉장히 어설프게 아니면 정당한 명분을 갖지 못할 때는 결국 악녀가 꼬여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왕도 정치라는 게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정당한 명분과 실력과 또 실행을 갖추지 못하면은 결국 그 왕비들조차도 문제가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슈롭의 중전마마와 데뷔마마가 떠올라가지고 그렇죠. 그 데뷔마마가 이 조씨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조선 정치에서는 초창기에 잘 모를 때는 이런 왕비들이 이용당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자기가 세력화하려는 딱 그 단계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 데뷔마마처럼 조금 변할 것 같은 그런 포인트를 잘 보여줘 가지고 짧았지만 굉장히 섬뜩하게 그리고 인조가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런 악녀가 태어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래서 야, 역시 왕이 문제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안은지는 짧은 그런 몇 개의 씬을 통해서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신 침을 맞아보는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거는 우선 첫 번째,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활용해서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딱 표현해줬어요. 아는지 씨는 젊음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인조를 그 자기한테 빠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인조의 총애를 받고 그렇죠. 있었죠. 그 장면이 침 맞는 장면에서 딱 보여요. 이미 경수도 흔들리니까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장면에서 자기가 딱 검증을 해보고 침 잘 놓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는 왕의 그 어떤 침술사를 구할 때 마지막 실험을 자기 몸으로 하는 거야. 이 정도의 나름대로의 그 공이 있으니까 왕 옆에서 그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예요, 정치. 왕한테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틀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야. 이 여자가 통치를 하는 거야. 요즘이랑 너무 이렇게 비슷하지? 야.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왕실 정치의 맹점과 한계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발달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보여줬고 네. 그리고 대리 통치를 하게 됐을 때의 그 엄청난 그런 두려움과 문제점 이런 것까지도 몇 장면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네. 이것도 진짜 캐릭터의 그 고안이 굉장히 잘 돼 있구나. 네. 그건 귀인조 씨의 원래 모습이라기보다 이 안태진 감독 등에 의해서 고안된 그런 모습일 텐데 그게 너무 괜찮았다. 네. 저는 이 악녀 역할을 보면서 야 정말 살떨린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경수가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딱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 씨가 뭘 테스트한 거냐면 이놈이 실제로 시각장애인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자기 온몸을 다 벗잖아요. 일부러. 물론 영화에서는 그 알몸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경수가 처음 여자의 알몸을 보는 거죠. 더구나 왕비의 알몸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흔들리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맞아요. 야, 결국은 이렇게 서민 약자를 그 미혹시키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봐가지고 참 그 조선 왕실에 악녀가 있었을 때 이렇게 일반 서민들, 궁녀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어떤 상징 메타포가 거기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캐릭터의 상징성까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명연현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에서 나온다. 또 김성수 평론가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예.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명연현상은 그대로 약이나 어떤 그 시술을 했었을 때 일시적으로 뭐가 안 좋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여기 그 이 명연현상이라고 하면서 경수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꼭 보시면서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인조는 사실상 그걸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여요. 여기서 개혁의 대상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때는 개혁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게 상징적인 의술적인 장면으로 딱 보여주니까 더 울림이 커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국정조사를 해야 돼. 12구 참사가 있었어. 그 참사의 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이야. 끝이야. 그 사람이 거기 버티고 있는 한 조사도 못해. 변화도 있을 수가 없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 방법으로 오늘날의 현실을 반추하게 해줍니다. 네. 진짜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게 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올빼미를 갖다 꼭 네. 지금 봐야 될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왕이 문제야. 맞습니다. 이 네. 영화를 보면 결국 인조가 문제였잖아요. 뭐 행안부 장관이 문제야. 왕이 문제지. 자, 그 조선을 이끌어간 정치 철학이 맹자의 철학이잖아요. 맹자의 덕치. 예, 덕치. 덕치를 지탱하고 있는 그 인간다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측은지심이고 또 하나가 바로 수치심이에요. 측은지심은 누가 가졌느냐? 경수가 가졌습니다. 네. 수치심은 누가 가졌느냐? 국내에 있는 중인 이하가 가졌어요. 경수를 살려준 이들. 경수가 외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보지 않았나? 누가 얘기했나? 권력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봤던 사람들은 전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언론들은 써갈기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닌 걸 써갈기잖아요. 그걸 지네들은 봤대요. 어떻게 그게 보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이걸 바로잡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 이 영화 한계가 있겠어. 왜요? 알론들이 안 다룰 것 같아. 큰일 났다.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요. 네. 이럴수록 보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네. 네, 영화 올빼미에 대한 평론 들어봤는데요. 그냥 영화를 봤을 때보다 두 분 얘기를 듣고 나니까 현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는 점이 많아서 한 번 더 네.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계속 보세요. 네. 네. 계속 발견될 겁니다. 네, 김성수 TV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광고 만나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제주도 더 탐란의 농장의 노지 감귤입니다. 지금 두 분 앞에 또 감귤이 있어요.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진짜? 자, 더 탐란의 춤추는 목수가 집을 짓는 정성으로 발품을 팔아서 엄선해서 제주의 진 면목을 담은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절대 최저가, 고객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맛을 고집합니다. 더 탐란의 노지 감귤 농장은요, 사방으로 뻗어나간 파이프를 통해서 수시로 귤나무의 액비를 공급하고요. 특별한 비법으로 제작된 액비는 귤나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당도를 끌어올립니다. 굉장히 달지 않나요? 너무 달아요. 네. 또 제주 전통 흑창고에서 저온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풍미가 최고일 때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배송이 됩니다. 무세척으로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더 탐란의 노지 감귤. 크기를 선별하지 않은 혼합과고요. 그 인건비만큼 가격을 더 깎았습니다. 택배 과정 중에 눌림과 깨짐 방지를 위해서 중량을 좀 줄여서 담았어요. 9kg 소과 한 상자에 3만원 단일 품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믿고 재주문하실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더 탐란에 검색해 주시고요. 010-6235-4952 010-6235-4952로 성함과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보험은 들어놓으셨는데 과연 제대로 보험을 들었는지 아는 분들이 좀 드물잖아요.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 때문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하지만 나중에 막상 재난당해서 보험 혜택을 좀 보려고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자,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을 보지 못하셨을 때 전문가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수대로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준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편리하게 24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네, 착한 보험 클리닉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